안녕하세요. 다육앤 코크림입니다. 오늘은 호야가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한 군데로 모아 심어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. 호야를 어떻게 키우는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그냥 기존에 키우던 대로 키우지 않고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또 실험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겠지만은 호야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, 꽃을 잘 피울까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다가 물을 주지 않고 무관심해야 꽃이 잘 핀다고 해서 제가 그 방법을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. 여름에 두 달 정도요. 근데 그 방법은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까치벌레도 많이 생기고 꽃망울도 맺었다가도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방법은 사용은 하지는 않고요. 호야는 20도에서 25도 정도 방 그늘에서 키우면 잘 자란다고 알고 있는데요. 꽃을 보려면은 반 그늘보다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햇빛을 보여주는 게 꽃이 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이번에는 호야 지지대를 이용을 해서 심어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화분을 너무 큰 거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세 개를 모아서 심어보려고 합니다. 한 군데 이렇게 심어줄 거고요. 제일 아래쪽에는 깔망을 깔았고요. 이렇게 지지대를 준비를 했답니다. 이번에 호야 농장에 가서 배워왔는데요. 전에 제가 채널 선이 오수선에서 호야 키우는 그분은 호야를 참 잘 키우시더라고요. 꽃도 많이 피고요. 그때 그 채널에서 봤을 때 상토로만 분갈이를 해준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요. 이번에 허원에 가니까 마사 섞지 말고 상토로만 분갈이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선이 오수선 채널에서 이 상토를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상토를 준비를 했어요. 상토로만 해주고 입장이 약간 힘이 없이 말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그때 물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토로 이걸 이용을 해더라도 저희 집은 햇빛이 많이 들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상토로만 해도 물을 자주 줘도 괜찮겠지만 키우시는 분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물은 봐서 입장이 약간 힘이 없거나 쭈글거릴 때 주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. 촬영을 하면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분갈이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하나 하고서 촬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일 아래쪽에는 깔만 깔고 스티로폼 깔고 상토만 올려준 상태입니다. 이 호야는 6년이 넘었기 때문에 호야 묵은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. 흙을 보게 되면은 하원마다 올 때 다 다른데요. 이거는 상토가 많이 섞여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. 뿌리와 흙은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놓은 상태로 정리를 해서 올려주었고요. 이번에는 3월달에 분갈이 해준 호야인데요. 다육이 배합토로 제가 심었기 때문에 물을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줘야 입장이 쭈글거리지 않더라고요. 이렇게 호야 카누사까지 상토 위에 다 올려서 세 개를 합해 놓은 상태이고요. 상토를 채워주고 지지대를 꽂아준 상태이고요.
상토는 관엽식물에 좋은 흙, 정한 미생물 용토를 사용을 했고요. 이 화분에 한 봉지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. 이제 지지대에 넝쿨을 감아주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